따뜻한 햇살이 내리쬐던 날, 그 따스한 햇살에 취해버린 탓일까? 새벽까지 면하게 힘쓴 탓일까? 아, 몇 시지? 헐. 필자는 입학 이래 처음으로 제각할 위기에 놓이고 말았습니다. 사실 그 전날 필자는 밤늦게까지 극장판 애니를 3편 넘게 본 탓으로 사상 초유의 지각 위기에 놓이게 된 것이죠. 별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원래라면 필자는 전날 그 다음 학교 가기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쳐놓고 그렇게 잠에 들지만, 그러니까 준비라 하면 양말, 옷, 반스, 교재, 과제. 근데 그 전날은 저녁부터 새벽까지 롱타임으로 애니를 달렸습니다. 그 때문인지 어느 것 하나 준비를 제대로 못해놓은 것이었죠. 오늘 시간 포기가 뭐였지? 그 선형 대수학이랑 물리랑 젠장 오늘 미분과 적분이었나? 사람이 급하면 급할수록 침착하게 돌아가란 말을 하지 않는가. 하지만 필자는 입학 전 세워둔 목표 중에 절대 지각과 결석은 하지 않겠다 라는 목표가 있어서 절대 그 목표를 깨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친 듯이 준비를 하고서 샤워도 못한 채 집을 나서게 되었죠. 사람은 늘 미래에 대비하고 준비해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에는 다 뜻이 있고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필자의 고난은 시작이 되었죠. 서둘러 아슬하다 시동키를 급히 꽂고 부스터 모드로 진입 후 학교까지 폭조정 마냥 페달을 밟았습니다. 집에서 학교까지의 거리는 멀지 않았기 때문에 오래 걸리진 않았죠. 그렇게 학교 정문이 보이고 난 가방에서 학생증을 꺼내려고 하는데 이놈의 학생증이 보이질 않는 것입니다. 어디 갔지? 어디 갔지? 바로 눈앞에 보이는 선만 넘으면 캠퍼스가 바로 눈앞인데 그 선을 못 넘어가고 제 가방을 뒤지고 있는 필자. 다른 학생들도 자가용, 자전거, 스쿠터 등등 곧 수업이 시작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도 모두 느긋하게 봄처녀 쿨가이들 마냥 그렇게 콧노래를 부르며 정문을 지나가는데 필자는 땀을 뻘뻘 흘리며 학생증 찾기에 모든 힘을 쏟아부고 있었더랬죠. 너무나도 대조적인 이 상황. 필자는 안 그래도 똥줄이 다 죽겠는데 정말 학생증 때문에 미칠 노릇이었습니다. 혼자 정문 밖에서 우왕좌왕하는 필자를 보고 뭔가 심상치 않게 보였는지 경비원 분께서 나를 급하게 불렀습니다. 어이 학생! 네. 필자는 너무 미안한 얼굴로 죄송합니다. 저기 학생증이 없어서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하죠? 필자는 세상 모든 죄를 다 짊어진 표정으로 연이은 스미마생을 남발했습니다. 그러자 여기 시간하고 이름 쓰고 핸드폰 번호 쓰고 가렴. 네? 이것만 쓰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 그래. 알고 보니까 이것만 쓰고 들어가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마침 내가 쓰고 있을 때 한 일본인 여학생도 학생증이 없다면서 내가 쓰고 있는 명부에 가입하려 내 근처로 왔죠. 저기 죄송한데 펜 좀 빌릴 수 있을까요? 네. 내게 펜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여학생은 내게 펜을 빌리고선 자기 이름을 한자로 참 예쁘게 쓰고 있었죠. 역시 어느 나라를 가던 남자보단 여자분들의 필체가 예쁜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필자는 빨리 수업을 들어가야 하는 상황인데 이것이 내게서 소중한 명품 모나미 펜을 빌려가 놓고 빨리 수업 들어가야 하는 내게 주지라느니 아무리 한석봉 마냥 명필을 쓴다 한들 나는 나에게는 좋게 보일 리가 없었습니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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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써. 넌 왜 이리 이름이 기냐? 한자만 네 글자잖아. 헐씨고 아주 용비어천가를 쓰고 있구나.
드디어 가지 않을 것 같던 시간은 지나갔고 기입이 다 끝난 듯 했습니다. 펜 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필자는 그 순간 펜을 받자마자 서둘러 아스라다에 올라타서 주차장 쪽 자전거 거치대로 향해 떠났죠. 그리고선 서둘러 키를 뽑고 잠금 장치 완료. 강의실로 폭발적인 기동력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날 첫 시간은 영어 1시간. 필자는 지각을 면하게 냈지만 예비종이 치고 나서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필자는 강의실 문을 열었고 수업시간 예비종이 친 뒤라 그런지 학생들이 꽉 들어차 있었죠. 젠장. 내가 늘 앉던 명당 자리를 이미 다른 누군가가 앉은 것이 아닙니까? 천장에 달린 난방에 바로 아래라서 늘 따스하게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게다가 이 수업만은 학부 공통 과목이다 보니까 사람도 많고 자리도 없고 때문에 다른 수업 같으면 앞자리는 휑했겠지만 이 수업은 사람이 워낙 많아 앞자리까지 꽉꽉 들어차는 그런 수업이었습니다. 내 명당 자리요. 바이바이. 필자는 어쩔 수 없이 중간중간에 한두 자리씩 남는 자리에 앉게 되었고 그나마 두 자리가 연이어 비어있는 자리에 앉아 서둘러 땀을 식히고 책가방을 열었죠. 난 진짜 또라이가 아닐까? 난 졸라 병신일 거야. 어떻게? 어떻게 영어책 대신에 물리를 가져온 거지? 참, 나란 놈은 정말. 그렇다. 필자는 책을 안 들고 온 곳이었습니다. 예습을 하긴 했지만 3일 전이었고 예습한 걸 떠올리려고 해도 책이 있어야 뭔가 떠오르는데 필자는 그 책이 없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이 끝이 났죠. 아, 그냥 엿됐습니다. 그렇게 필자는 모든 것을 놓은 채 사형 선고를 기다리고 있었죠.